우리 윤정용 작가, 정말 해박한 역사와 인식과 문명 발달사적인 접근방법으로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비전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우리 한승조 박사님이 늘 주장하시는 대로 동북아 공동체 구성은 독일이 유럽에서 독립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나토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유럽연합 공동체를 만들고 유럽연합 국가로 하나가 되면서 이제 통일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볼 때 우리 한국의 동북아 지역의 역할도 독일과 같이 통합과 경제적인 공영권을 형성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도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저는 명쾌한 해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012년 네, 강성대국의 원년이라는 해는 북쪽이 주도하는 강성대국이 아니고 남쪽이 주도하는 강성대국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이보다 더 멋진 얘기 2012년대, 2011년대에 들어봤습니까? 우리 작가한테 다시 한번 우리 윤 작가의 이언은 2012년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강성대국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고 우주의 섬유와 하늘의 길을 전부 터득한 젊은 작가로서 상상력과 그리고 이론적 데이터를 배경으로 해서 내놓은 진리라고 보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오히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모든 나라들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한국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가장 역동성 있는 모델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우리를 카피해가고 우리 것을 배워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뺏기는 것보다 우리가 얻고 우리가 지배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 통일 대한민국이 됨으로써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아시아 리더만이 아니고 세계 문명사를 주도하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어질 때 그러한 비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전제가 함께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지나면서 2012년 또 2013년 대한민국을 움직이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 정치 지도자 이 모든 분들은 통일에 대한 명쾌한 비전과 철학과 이념과 이상을 튼튼히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명쾌한 명령과 우리 국민적 주운이 역사 문명 발달사의 한 흐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했지만 참 명쾌하게 그지 없고 우리에게 감동적인 그런 표현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 안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준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정용 작가에게 감사의 박수. 그래요.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오늘 항상 김혁 박사님 수고하셨고 양재근 박사님 오래간만에 이 주소 연구하다가 우리나라 교수로서 최초로 연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주소를 연구하다가 목소리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때 목을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피난을 노력을 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재생시키는 연구도 직접 한 그런 과학자 내가 거의 30년 만에 오늘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백성길 도의장도 오시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한성조 박사님 오고 윤정용 작가님 조금 좀 얘기 좀 하시다가 가시죠. 우리 이영화 대사가 레바논 대사로 계실 때 동명부대를 많이 용감하게 만든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 회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일찍 오신다고